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지금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지금 뭐 시장이 약간 이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속적인 상승력을 좀 잘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스코 그룹의 무역회사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포스코 에너지의 흡수합병 승인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 계획까지도 공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현재의 상승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이 LNG 쪽에서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실적 또한 좀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를 대략한 LNG 터미널 건설에 1조 6천억,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 확대에 1조 3천억, 또 LNG 발전에 7천억,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2천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총 3조 8천억 정도를 2025년까지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자산가치 대비, 장부상 자산가치 대비 좀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시장이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동반 상승력이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홀딩하는 전략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우선 좀 암호 그린텍을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이 철도 업계에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뭐 탄소 중립, 이 정책과 지금 경유 가격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금 전기 기관차를 지금 도입을 확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암호 그린텍이 현재 지금 호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전기 기관차의 리튬 인산철에 대한 배터리 ESS를 지금 공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따라서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 기관차 지금 배터리 솔루션 매출도 이제 가파른 상승이 일단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심리 구간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전기 기관차에 따른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좀 성장 동력에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암호 그린텍은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꾸준하게 지금 배터리 솔루션 사업을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주요 사업으로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출 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큰 폭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나와주진 않고 있지만, 일단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계속 견조한 실적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전기 기관차에 대한 배터리 ESS를 좀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지금 매출적인 부분들도 지금 큰 폭으로 좀 견조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제 보유자 분들도 홀딩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셔도 되시고, 신규 진입도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암호 그린텍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네, 나래 나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일 나래 나노텍이 좀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오늘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또는 배터리 공정 내에 코팅, 경화, 합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향해 이 건식 코팅 공정 개발 장비를 최근에 지금 수주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양산 검증 중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고, 또 세계 최초로 전기차 아몰레드용 폴리마이드 기판 성막용 코터 양산화 기술을 또 개발을 해서 이쪽도 이제 삼성과 LG 쪽의 디스플레이에 적용 중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 부품 또는 이 배터리 관련 장비 쪽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적정 주가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